베테랑 TV의 훈 그리고 네 뽕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분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모든 이목이 쏠려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5월 30일날 경기가 열리는 유로파 결승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너무 열기가 원래 이제 B급 대회죠. 네, B급 대회에서 뭐 그 전에 우승한 팀들 뭐 올라가고 해도 사실 잘 안 보죠. 그러니까 뭐 챔피언들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B급 경기죠.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기의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었는데 대회가 컵 위너스 컵, UEFA 컵, 챔피언스 컵인가? 하여튼 세 개 대회가 있다가 컵 위너스 컵과 UEFA가 하나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컵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유로파는 뭐 출전팀들이 하위권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떨어진 팀들이 또 UEFA 그 이제 리그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전까지는 UEFA 그러니까 일부 팀만 뭐 UEFA 대회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기 뭐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클럽들도 돈을 좀 벌자 이거죠. 그래서 UEFA 컵을 진행하는 거여서 그쵸. 그 전에도 사실 UEFA 컵이라고 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렇게 홈에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방식도 UEFA 챔피언스 리그처럼 조별리그로 또 바뀌었고 이제 그런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클럽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않은 팀들의 재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전에 컵 위너스 컵과 UEFA 컵이 통합된 이유는 이제 선수 노조, 유럽 선수 노조의 경기 수가 너무 많다는 거, 유럽 리그에서 저도 그 때문에 이제 통폐합을 좀 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한 상태죠, 상태인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는 팀들과는 좀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사실 올해도 아스날 첼시가 올라왔으니까 뭐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사실 효수님 매년 보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냥 하이라이트로 보거나 지난해에도 마르세유 아틀레티코 골 들어가는 순간 다시 끄긴 했어요. 황초골 들어가는 순간 저 하이라이트도 안 봐요. 그 아스날 팬입니다. 그 이제 아스날 오래된 팬이에요. 뭐 리버풀 팬이라고 하는데 첼시 팬이라고도 하시거든요. 뭐 이중성인가요? 예 변태예요. 변태에서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첼시는 제가 그 좋아하는 거는 무리뉴가 왔을 때 무리뉴 왔을 때 이제 중위권 팀이 상위권으로 소약하는 과정들을 재밌게 봤죠. 그래서 리버풀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마음 돌릴 곳이 없었어. 아니 첼시도 무리뉴가 오고 로마니 오기 전까지는 별볼일 없었었어요. 별볼일 없었어요. 그런 부자, 소리도 부자 많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 있죠. 그 돈으로 우승을 샀다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들었었고 제 기억으로도 첼시 가끔 그 전에 관심 있었던 거는 이탈리아계 선수들이 와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비알리도 그랬고 졸라를 엄청 좋아했었어서 지안파랑코 졸라도 왔었었고 또 이제 네덜란드의 굴리처도 잠깐 와있었고 뭐 그런 거 보면 가끔씩 이제 그 말미기네도 선수들이 거의 이제 뭐 완전 전성기 때는 아니더라도 그 좀 지난 다음에 세계에 왔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전성기는 지났죠. 전성기는 지나서 그러니까 뭐. 왜냐면 잉글랜드 리그라는 게 뭐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크게 빅리그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하고 말 그대로 독일이 최전상급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말씀하신 프리미어 리그 자체의 사무국에서 이제 굉장히 그... 마케팅을 지난 30년 동안 잘했죠.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리그가 됐고 이제 과거에는 뭐 이탈리아 그 스페인도 그렇게 유럽에서 인기 있는 리그였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리그 아니면 두푼데스 리그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스날하고 첼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첼시 입장을 옹호하실 겁니다. 아스날은 뭐죠? 원래 벵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아스날은 왜 싫어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 벵거 시절에 사람들은 향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벵거 시절도 잠깐이죠. 하이버리 전후로 했던 뭐 48연승 제가 48연승 경기를 저지하는 그 맨유에서 어웨이 경기였어요. 맨유 어웨이 아스날 홈이었는데 그 경기에 맨유가 그 아스날을 저지할 때 환호를 질렀어요. 새벽에 만세하고 무슨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겼죠? 아니구나. 그 네, 루니가 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무패 행진을 저지시켰어요. 무패하고 다음 시즌에 그 넘어가서 그 연이어졌었던 네, 거구나. 무패를 저지시켰는데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지시켜서 아, 그 아스날 그 당시는 뭐 부러운 팀이죠. 앙리, 뭐 베르캄프, 피레, 윌토르, 비에이라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런 시기가 있은 다음에 그 축구 자체가 아름다운 축구죠. 첼시에 또 이제 강점기가 오죠. 네, 뭐 잠깐 있죠. 우리 돈을 쓰면 돼요. 돈을 쓰면 이게 아스날이 돈을 안 써서 문제였죠. 저희가 이거 맨날 하는 말이에요. 축구에 네. 가장 필요한 거 첫 번째 뭐다? 좋은 선수다. 네, 좋은 선수는 다 돈이에요. 네, 현대 축구는 다 돈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아스날 내실은 이거 또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바보 이 아스날 팬들한테 제가 건너스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바보들이라고 부르는 게 네. 25라운드 넘어가 무조건 져요. 그게 그냥 힘이 없어요 아스날은. 이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네. 한데 저도 초반에는 몇 경기 이기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이제 우승할 거라고. 아니 주변에 아스날 팬들이 맨날 몇 시즌 때마다 해먹으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올해 우승할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네? 다 그래 다. 아스날 팬들은 뭐 바보들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바보라니요. 10년 정도 겪어보면 알아야지. 25라운드 넘어가면 꼬꾸라진다는 게. 그, 뭐랄까, 재미. 그, 아직까지도 저희는 공상공상 그 무패 시즌에. 뽕맛에. 리버풀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30년 동안 우승 메터도 여전히 좋아하는 거. 그 이해는 가. 그 뽕맛에서 이제. 이해는 가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불쌍한 것 뿐이에요. 아, 좀 그런, 요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출근하기까지요, 요즘. 맞아. 아, 네. 뭐 인터넷 용어에서 보면 네. 해외 축구 게시판 이런 네, 데 보면. 네, 네. 뭐 아스날에 벵거가 있을 때까지 네. 4위는 과학이다. 아, 그런 이제 농담삼아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에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색깔도 달라졌고 팀에 대한 이제 4위권에 대한 이런 것도 거의 다 무너져서 이번에는 저희는 입장에서는 네. 이걸 우승을 못하면 챔피언스리그에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아스날에 벵거는 거.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승을 해야 될 명분이 있어요. UEFA라는 결승전도 그렇지만 챔피언스 리그에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걸려있는데다가 아스날이 꼭 나가야 되는 일은 없어? 아스날이 뭐라고 꼭 나가야 되나요?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저는 무조건 나가야 돼서 아,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이거 네. 못 나가니까 문제인 거지.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말해요 뭐냐 네. 동기부여 측면에서 네. 일단 첼시와는 수준이 다르다. 무슨 UEFA컵 우승하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요? 아니 아니 보너스가 얼마인데? 우승하면? 아니, 우승하면 보너스도 필요하고 네. 챔피언스도 필요하고 돈과 명예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첼시 아자르 문제로 네. 복잡하잖아요 또 지금. 복잡해요. 복잡해도 아스날 정도는 이겨요. 네 아스날 정도는. 자 뭐 사전에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좀 말해봤는데 네. 팩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첼시가 뭐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에? 어,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은 게 어쨌든 근데 토트넘 저기 뭐지 그 아스날보다는 잘하죠. 네. 아스날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스날보다 잘한다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게 그쵸 애매하죠. 나도 그거 말하고 싶었는데 아스날과 경기를 하면 첼시가 잘해요. 물론 올해 리그에서는 1승 1패 서로 나눠 가졌고 네. 2017년 이후에는 2승 3무 2패로 동률이에요. 동률이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로파 경기에 지금 첼시와 아스날이 분석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상대였던 팀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준 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다만 유로파를 통틀어서 아스날이 총 획득한 골이 29골을 넣었고 실점이 9골이니까 플러스 20이 되는데 첼시는 32골을 넣었어요. 공교롭게도 유로파에서는 32골을 넣고 9실점으로 플러스 23이 되어 있어서 유로파 경쟁 내에서 첼시가 지금 조금 더 골이 앞서는데 이게 왜 그 유로파 그 기록을 먼저 알려드리냐면 EPL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르죠. EPL의 나머지 팀들 16개 팀이죠. 18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아스날이 73득점에 51. 실점이 많네.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 22를 기록을 했는데 첼시는 63골이기 때문에 아스날보다는 10골이 적은데 대신에 실점도 39골로 12골이 적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수비력에서는 첼시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스날에도 수비 하나요 요즘? 저도 이게 너무 여기다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있죠? 내가 여기다 할 말이 없어. 코시엘님밖에 사실 믿을만한 선수 지금 없고. 아니 또 뛰나요? 그 친구가? 또 딴 데 간 줄 알았는데? 아 아직도 있구나. 무스타피라니 다른 선수들이 부상 회복하고 나서 아 무스타피도 뛰나요 지금?
야, 대단하네. 근데 가사. 그쪽 수비도 지금 온전치 않아요. 몰라요. 루디거도 못 나오고, 네. 믿을 만한 맨이라고 해서, 네. 다비드 루이즈까지 있는데, 네. 다비드 루이즈 도발해서 걸리면, 네. 카드 캡처예요, 캡처. 어, 그렇죠. 아스날한테는 괜찮아요. 네, 아스날은 뻔히 아는 팀이어서.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 저도 요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또 양날의 칼인 게 아무리 네. 수비를 그렇다 해도 단판 승부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UEFA 리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UEFA 컵에서는 네. 이제 첼시라든지 아스날이 아무리 격차에 따라 다른 리그 내에서 안 만나봤던 팀들이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네. 그 시즌 중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득실차라든지 이런 경기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스날이 유리하다는 의미인가요? 아, 끝까지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면 네.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니까 네. 프리미어 좀 들어가서 보면 네. 일단 리그에서 들어가서 보면 아, 일단 달라지네. 득점하고 어시스트 이런 관련해서 보면 네. 아자르가 이번 시즌 어시스트 1위가 누구죠? 어시스트 1위 아자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근데 득점 랭킹에는 최신 네. 선수가 없네. 그러게. 네. 아 이건 뭐냐? 축구는 어시스트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두 번 다 게임을 했는데 1승 1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유율이 6대 3이네. 6.5대 65대 35네. 야,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있지. 또 첼시가 이렇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축구는 네. 점유율을 하는 게 아니다. 네. 리버풀의 팬으로서 그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네. 일단 골이 중요한데 네. 골을 낼 수 있는 공격수 간의 하모니라든지 경기를 이런 탑클래스 팀에서 계속 한 팀이 공격을 하면 네. 그 골 넣어요. 아 골을 네. 넣어요? 공격 당한 팀은 먹기 마련이에요. 아 뭐 90분 하면 골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네. 느끼는 건 뭐냐, 아스날이 네. 골을 더 많이 넣고 네. 이길 수 있다. 리오프리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비력이 안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라카제트 오바메야 네. 그리고 웨지 거기에다가 웨지를? 웨지는 아니죠. 웨지는 이번 시즌 다섯 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다섯 골이 아니라 어시스트 측면에서 네. 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웨지도 아직도 나오나요? 아, 요새 잘 못 나오긴 하는데 네. 작년에 그 월드컵 때 그 사태 이후로 별로 안 좋죠. 네,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어시스트랑 개수에서 라카제트 8개, 이오비 6개, 오바메야 5개 그리고 또 골 득실차에서도 네. 라카제트하고 오바메야 오바메야는 또 이제 골든부츠까지 신었죠. 네, 22골하고 라카제트 13골이어서 35골 그것만 봐도 일단 수치적인 데이터를 상해서 저희가 골을 넣어서 아스날이 네, 네. 첼시를 압도할 수 있다는 이런 증거 아니면 이런 확실히 공격력은 좀 확실히 그 오바메양하고 라카제트 라인이 더 좋긴 해. 득점력에서는 그렇죠. 네. 실점도 많죠. 그런데 그런 네. 게 있습니다.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스날의 취약점이 최근 시즌에는 유독히 드러나요. 네. 골을 먼저 먹고 그러면 점점 무기력하게 끌려가요. 일단 수비적인 조직력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네. 수비가 일관되게 제가 볼 때 한 시즌을 제대로 못 꾸려왔어요. 거기다가 나이어리 선수들도 지금 검증이란 단계라 그런 게 있어요. 두 팀 다 문제가 뭐냐면요. 네. 어쨌든 EPL의 지금 탑 그 50 스코어러 그러니까 50골 아 50 득점 50 순위 안에 그 달랑 둘이죠. 아스날 첼시가 아스날은 달랑 둘이에요.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고 첼시는 페드로예요. 페드로 2위가 아자 미치죠. 그러니까 첼시 팬들이 올해의 고민 예 네, 득점력 부재 고민을 알 수 있죠. 이게 왜 웃긴가 하면요 네. 그 밑에 있는 웨스트햄이나 에버튼보다도 못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지차리토 안토니오니 그 다음에 아르노비치 뭐 이런 애들이 3명 4명 이상 올려져 있고 맨유만 해도 대단해요. 뭐 포그바 뭐 누구죠? 마샬 뭐 마샬 예 루카쿠도 루카쿠도 있고 뭐 이래서 4명 정도 올라가 있고 에버튼도 3명이 올라가 있어 심지어는. 근데 뭐, 토트넘은 더 할 말도 없죠. 뭐 더 4위 팀이기도 하고 더 좋은 올 시즌 보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팀들보다 어쨌든 경기를 잘 버텨서 빅클럽의 이미지를 갖고 가죠. 그러니까 두 팀 다 만만치가 않은 게 경기력을 어쨌든 잘 이끌어가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강한 팀의 저력이 강팀의 저력이에요. 저력이. 예. 단순하게 뭐 골 몇 명 더 넣느냐 갖고 있냐 이것도 뭐 어찌 보면 공격력의 약화 문제 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강팀의 저력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꽃튀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보다 이제 밸류? 네임 밸류? 네, 아니면 네. 집중도에서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팀 팬들 입장이나 뭐 팀적인 상황에서 나름 이제 불꽃튀길 수밖에 없는 불꽃튀기죠. 런던 네, 런던 그거니까 네, 라이벌 팀들이니까 더더욱이
그래서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첼시가 아스날을 이기기에 쉽지 않다. 네. 일단 뭐 마음은 아스날이 이겼는데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도, 왜냐면 또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네. 캉테가 부상으로 못 나올 확률이 높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 치명적이긴 하죠. 네, 캉테가 못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왜냐면 사리 감독이 이번 시즌에 네. 뭐 맞다가 선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지만 캉테를 공격 쪽에 라인 올려서 쓰기도 하고 밑에 내려서 뭐 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핵심 선수죠. 언글러 캉테는 뭐 당연히 핵심 선수이기 나자만큼 핵심 선수예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뭐냐면 첼시의 그 뭐 이제 저력이 약화됐고 네. 아스날보다 힘들 거라는 거를 네. 왜냐면 캉테가 정상에서 출전을 했고 리그에서 그랬지만 이번에 뭐 나온다고 하면 캉테에 저는 공백이 좀 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여론에서는 보니까 다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아스날의 공격력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첼시의 어느 정도의 수비력 네. 방어력이 이제 매치업이 되고 그 다음 결정력에서는 어쨌든 뭐 올 시즌 동일한 팀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아스날이 더 많은 골 넣고 했으니까 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첼시 팬으로서 유리한 점은 뭐 수비가 조금 단단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 경기를 어쨌거나 점유율을 아스날과 두 분 다 붙어서 65%의 볼 포지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단기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기회 네, 측면인 기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경기는 맞불약전으로 EPL에서부터 미친 듯이 서로 몰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수비 안정화를 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공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스날은 뭐 역습을 하겠죠. 역습을 하면 비교적 뭐 다비드 루즈 이런 애들이 파울로 잘 끊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수비가 아니라. 저는 그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울을 잘 효과적으로 잘 쓰는 선수. 그게 이제 좋은 요소자 불안 요소라고 보는 게 네, 네. 다비드 루즈 선수가 카드 캡처라는 측면도 막 카드를 수집하는 네.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네. 격한 파울이 강도적으로 격양이 되면 네. 게임 좀 말아먹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박스 밖에서는 거친데 네. 박스 안쪽에서는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경기를 보면 달라졌나 네. 보구나. 뭐 달라 이게 아니라 원래 거칠게 네. 박스 바깥쪽으로 나와서 지가 활동할 때는 일단 자기가 그 백코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교적 거칠게 해서 일단 저지시키는 게 근데 영리한 수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에 보기엔 좀 짜증이 나죠. 그런 선수를 상대를 하는 어떤 팀이든지 아마 다비드 루이스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가 훌륭한지도 몰라요. 반면에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가장 거북스러운 선수가 되니까 제가 보고 있어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봐도 그러거든요. 정말 뛴 선수도 얼마나 짜증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지컬을 찍어 누르기도 하고 거치게 나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루기가 힘들죠. 다비드 루이스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아스날 같은 경우 수비적인 측면에서 네. 뭐 체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지막 경기에 네. 저는 사실 레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하고 거기에다가 노화된 수비진을 이제 새로운 파파도스키라는 이제 그리스 선수가 수비 센터백으로 나오는데 아 그런 선수도 있어요? 네 그 예상 라인업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센터백에 하고 이제 콜라시치나 옆에 이제 다른 나일스 이런 선수 새로운 선수 나오는데 네.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첼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자르라 선수를 막기에는 네, 수비진 자체가 좀 네.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뒷공간이 그렇죠, 많이 털리는 게 너무 많이 나니까 문제는 끌려다니는데 아자르가 직접 스코어링을 하느냐 아니면 내줘서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하느냐 하는데 지금 첼시 상황은 뭐 다른 선수 득점은 기대하기 힘들죠. 윌리안이 올해 10골 미만이고 그러니까 윌리안, 페드로, 이과인, 지루는 아직이네요? 지루도 2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과인도 첼시 오는 이후에 5골밖에 안 근데 웃긴 게 이게 되게 상처뿐인 두 팀의 뭐랄까 몰락한 이런 팀에서는 제가 기대하는 건 이과인의 득점이에요. 이과인이라고요? 네, 이과인 선발로 나오면 이과인 득점 가능성이 높다면 큰 경기 경험이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때 네. 제가 무슨 경기 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캐슬하고 네, 네. 첼시였나? 약간 네. 이과인의 그 경기력이 뛰는 자세라든지 네. 지금의 그 몸 헌재 상태는 제가 최근에 안 봤는데 네. 좋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과인은 그 한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 이관이가 그러니까 그런 탑 스코어러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라든지 뭐 이런 선수랑 다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골을 넣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쿠나게로를 보면 특이하죠. 코너 쪽이나 이쪽에서 슈팅을 때는 다 들어가죠. 참 신기하긴. 네, 그 되게 신기해요. 그거 특이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렇게까지 못 넣을 것 같은데 네, 아르헨티나 이상한 각도에서 막 들어가거든요. 이과인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에서도 오래 있었던 거고 유벤투스로도 갔던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과인이 해내지 않을까 이런 대회
저는. 그럼 저는 이제 좀 보시죠. 반대로 아스를 생각하는 거 그겁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슈, 네, 골든부츠를 네, 봐도 오바메양이 네. 있고 네. 거기에 콤비네이션이라든지 어시스트 개수도 이제 알겠지만 두 선수와 시너지를 내는 라카제트와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기대해볼만 하고 네. 그 와중에 사실 외지 선수가 기복 자체라든지 뭐 컨디 자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스날 쪽은 그런 건데 네. 첼시 입장에서 보면 아자르와 마르코스 알론소의 라인이 결국 뭔가 해내고 득점은 이관인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마르코스 알론소 못 나올 것 같던데. 못 나오면 뭐 할 수 없죠. 못 그러니까. 나오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라인들이 잘 가동이 되면 아, 이 첼시 쪽에서는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외에는 첼시에서 지금 뭐 기다리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네, 제가 느끼기에는 재밌어.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팀이 확실하게 이긴다고 저는 지금 확신을 못 했거든요. 네. 아스날을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전 첼시. 근데 이게 장단점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희망 보면 이게 리버풀 팬들의 고민이었으려나? 근데 그런 느낌이 아스날한테 좀 없어가지고 이번 시즌에 뭐 강한 그러니까. 저희는 뭐 확 뭐라고 하죠? 확하고 뭐 확한 이런 느낌이 없는 팀이라 그러니까 1년 내내 경기를 지켜봐도 아스날의 스쿼드가 계속 변동이 되고 유독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되고 대신에 시즌을. 어쩜 감독 측면에서 보면 운영을 잘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선수단 운영을 그러고도 지금 뭐 5위권까지는 일단 왔으니까 첼시는 뭐 사실 초반에 조금 반짝하다가 중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었죠. 사태를 겪고 특히 그 케파 사건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잘 극복이 된 상태고 아자르 뭐 레알 이적 문제 자꾸 나오는데 사실 그런 루머들이 계속 팀 내 돌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예,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리그 막판에 한 뭐 리그 최근 5경기전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그 앞에 한 30라운드부터 나머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비기고 막 치고 예, 그런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서 비기고 하고 아니 거의 뭐 이것도 태업인가 할 정도의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고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미국까지 가서 뭐 경기 치르고 첼시가 컨디션 조절 돈을 벌러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긴 하죠. 네, 돈 벌러 다니는 건데 다 좋은데 뭐 그렇게 하면서도 실전 감각을 유지를 시키면서 선수들 컨디션 조절 잘 된다 그러면 좋은 점이고 뭐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 네, 네, 그런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뭐 좀 미치면 그러니까 경기를 딱 지금 아시겠지만 챔스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은 이미 스페인에 가서 현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적응 훈련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역시 유럽파는 떨어지긴 타나 봐요. 경기를 그렇게 결승전 앞두고도 여행 가는 걸로 보면 네. 비중을 안 두는 거예요, 팀에서 진짜. 아니 그것도 뭐 꽤나 큰 상금이고 선수들 보너스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챔스를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게 돈이 몇 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놓칠 수 없는 경기예요. 특히 사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감독들은 성과를 내야죠. 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특히 뭐 FA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로파 대회컵이니까 그런 거 하나로 타이틀을 쥐면 뭐 감독으로서는 그나마 목숨 연장되는 데 도움이 되죠. 사리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로 어디 간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유벤투스로 가냐 아냐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어수선할 수 있죠. 분위기가. 감독의 역량 측면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ML 같은 경우 세비야 있을 때 네. 3회나 우승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수단 전체 운영관리라 근데 그거는 좀 반대인 게 세비야는 독특한 팀이에요. 그게 그 ML이가 만든 팀인 건지 아니면 세비야 구성 선수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비야 경기 한 최근 한 10년치 경기를 보면 안 지는 특이한 팀이에요. 저도 그 생각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안 지는 팀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순간에 이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네. 팀이 안 지긴 해요. 특히 유로파 대회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세리아가 특이한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수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세 번 정도의 우승 경험이 있으면 네. 적어도 뭐 감독으로서의 준비라든지 뭐 첼시가 그렇게 돈 벌러 그러니까 미국에 뭐 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얘기는 아스날의 우승은 에머리가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아, 왜 또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죠? 좋은 거의 그, 감독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좋은 감독이 좋은 플랜을 가지고 근데 그게 맞는 거긴 해요. 네. 그런 컵 대회 같은 거 토너먼트 대회를 우승해본 감독은
중요하죠. 그래서 데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려오고 뭐 무리뉴도 그렇게 불려다닌 이유가 트래블 하고 우승하라 그런 경험들이 선수들에 녹아들고 같이 하길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첼시가 이기겠죠 결국. 그래서 서서히 이제 또 한 시대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네. 이제 아스날을 보면서 네. 제가 몰랐던 선수의 이름들이 그죠? 나오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선수를 바뀌고 이 과정에서 에메리가 온 것도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죠. 그러니까 웬거가 더 남아서 그런 선수 계속 키우고 했었지만 그 이제 자기가 골라온 선수들 대령 선수의 미련도 저는 좀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뭐 램지라든지 위셔라든지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들에서 쳐냈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다음 시즌도 재밌어지려고 그러면 EPL이 지금 맨유 같은 경우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쵸. 아스날도 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미 라카제트나 뭐 오바메양 같은 선수를 데려오고부터가 아스날이 추구하는 변화가 어떤 건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더 이기한 경기를 위해서 네. 이제 뭐 웬거가 추구하는 그런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 그 점증된 선수들이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첼시랑 맨유가 다시 팀을 정비를 하는데 조금 더 애먹지 않을까. 아자르가 만약에 레알로 간다. 그런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첼시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에. 뭐, 맨유도 포고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첼시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공수에 모든 걸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아자르가. 그래서 아마 감독을 쥐고 흔든지도 모르죠. 맞아요. 아, 그런 루머가 많았죠. 네. 태엽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네. 주동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나 라는 네.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요. 뇌피셜 및 뇌절이고 네. 뭐 저는 뭐 여러분들 말씀드린 아스날 팬으로서가 아니라 네. 데이터 및 네. 일단 득점을 위한 오바메양이 있다. 라카제트가 있다. 그 위에 또 이 젊은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저도 데이터에 입각하면 경험 있는 데이터에 입각하면 첼시가 점유율 높은 축구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첼시 팬들 화이팅! 네. 아스날 화이팅!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포인트로 뭘 꼽고 싶으세요? 경기에서 이번에 아니, 보면서 뭐 이거는 정말 여차가 있는 게 EPL 경기 하나 보는 거 마찬가지여서 치고받는 난타전이죠. 이것도 이제 중립지역이니까 홈 어웨이에서 한 번씩 승을 가져갔잖아요. 제3지대에서 지금 플레이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환경이기도 하고 해서 누가 더 많이 밀어붙이느냐 대신에 역습의 문제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게 그렇죠. 예, 공격을 하다 보면 뒤가 비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이 오바메양은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앙리의 향수와 함께 앙리랑은 뭐 그 레벨과는 전혀 그 레벨과는 좀 사실 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아, 어떻게 해서 이런 향수를 느끼는 팬심을 왜 이렇게 자꾸 아니 그러니까 스피드만 친다 그러면 뭐 앙리 보금과 도달할 수도 있죠. 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득점왕을 했으니까 사실 피니시 능력도 뭐 그렇고 일단은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날은 번리를 이겼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첼시 같은 경우는 드로우에서 비겼습니다. 네. 근데 팀이 어느 것까지는 안 봤어요. 그거는 참 그러니까 첼시가 좀 답답하고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EPL에 뭐 전부 니가 가라 챔스 뭐 이야기까지도 돌아섰는데 진짜 운이 도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팀들이 무너지면 제가 보기에는 유로파 결승전도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것 같아요. 선수단을 가기 싫었는데 네, 그냥 휴가로 빨리 나오고 싶은데 어쩌저 쳐다보니까 올라간다 이런 느낌 자꾸 이기게 되고 이러니까 뭐 찾는데 비만한데 골이 들어가고 이래서 또 올라가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라 그러냐면 뭐 아니 뭐 네. 이렇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커님 말씀에서 아 아스날이 이기겠구나 이런 많은 향수의 향기? 이런 느낌을 느끼셨으라고 봅니다 네 그건 훈님의 착각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진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EPL 팀의 런던 팀 더비고 네. 마지막을 거의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두 팀 간에 자존심이 살아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스날은 예전부터 영국 왕립 왕실의 후원과 지원을 받던 팀이고요. 음흠. 첼시는 영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 부자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있네.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의 권한을 견제하는 신흥 부자들의 권력 견제 그 두 팀의 서로 간에 날카로운 뭔가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부르주아 뭐 이런 겁니까? 네. 봉건 시대의 저기 뭐지? 왕권을 제한하는 귀족의 부르주아들의 성장 계급 뭐 이런 역사적인 것들 웃기죠? 네 아 이거 재밌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나름 아스날 팬 그리고 첼시 네. 팬의 입장에서 뭐 리뷰 아닌 뭐 아니면 팬들의 팬으로서 옹호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좀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네. 이번 남아있는 그 UF,
유로파 결승전을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팬분들 입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 두 팀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보면 더 재밌죠. 네.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하는 것도 팬들이 조금 재밌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향수가 엄청납니다. 뭐 아스날 팀이라는 게 지금 진짜 결정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시즌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완전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점차적으로 했긴 했지만 이제는 뭐 사실 옛날의 아스날이 아니라 새로운 그냥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좋아했던 팀은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나 봐요. 이게. 그런 거 있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리버풀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뭐 우승했냐 안 했냐 상관없고 네. 그냥 뭐 좋아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는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거죠. 아 그게 네, 맞아요. 흥망성쇠 그 실력 같은 그걸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다 그렇죠. 다 그렇게 늙어가죠. 한 팀과 같이 평생을 가고 대를 이어서 가고 네. 3대 4대 리버풀 지금 예를 들면 에버튼 같은 경우 140년 가까이 되는데 140년 4개 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리버풀도 그래요. 리버풀도 최근에 챔스하고 할 때 그 전에 나왔던 동영상들을 보면 한 집 안에 전체가 다 리버풀 팬이고 100세 된 분이 경기장 지금도 가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 축구팀과 인생의 한 집안에 그게 흥망성쇠로 따라가는 거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저희 리뷰는 이렇습니다. 그냥 뭐 결정적인 뭐 데이터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요. 팬 쪽으로 아 유로파는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네. 관점에서 여러분도 즐겁게 한번 리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아마 진짜 굉장히 치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한번 또 해보죠. 누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스날의 승리로 끝나고 네. 기대하면서.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면서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보신 분들 제가 응원 팀이 다 이겼어요 우승을 그래서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손님이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러면 의미는 없어요. 내기 한번 하시죠. 뭐 밤 내기로 해서 네, 밤 스코어 하시죠. 스코어 몇 예상하십니까? 스코어요? 네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첼시가 승리하는지 첼시가 2대0? 2대0? 아 2대0 첼시 저는 2대1로 아스날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왜냐면 수비력이 뭐 처치하고 나서 일단은 네. 2대1로 아스날이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도 첼시... 지켜보십시오. 아, 전 첼시 3대0. 에? 첼시 3대0. 아, 너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자르밖에 없는데? 아자르밖에 없는데? 3대0은 좀 오바 같은데? 쉽게 무너뜨릴 것 같아요, 아스날을. 공지로 몰면서 고칠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아니. 아니라고? 네. 와 3대0 여러분 보세요. 첼시가 3대0으로 이길지 네. 저는 아스날이 2대0으로 네. 이길 거라 아 2대1로 2대1로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다른 리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